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항암 치료의 다방면으로 입증이 된 야생갯에 대해서 알아보고 암에 걸렸을 때 치료 방법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갓은 옛부터 향신료로 많이 사용해 왔으며 전통적으로 갓김치와 물김치를 담궈서 즐겨 먹기도 했습니다. 봄에 꽃이 피면 유채꽃하고 거의 흡사하게 생겨서 혼동을 하지만 톡 쏘는 맛이 있는 게 큰 특징입니다. 찾는 방법은 냇가나 강가에 가면 아주 흔하게 발견할 수가 있고 간혹 시골 논밭이나 빈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력이 매우 강하고 한 겨울 월동에도 잘 얼어 죽지를 않아 전국 어디서든 분포되어 있으며 약성은 일반 봄나물에 비해서 매우 강한 편입니다. 성미는 따뜻하고 매우며 폐와 간, 위, 대장 경락에 작용합니다. 먼저 동의보감에서 갓은 나쁜 독과 노폐물을 잘 제거하고 눈과 귀를 밝게 하며 대소변을 원활하게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내에 쌓인 독소와 유해물질을 해독할 경우에는 갓을 그늘에 말려서 차로 우려 마시면 몸 안의 모든 독소를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가슴을 풀어 식욕을 돋우며 소화불량을 원활하게 소통시켜 변비를 예방하는 효과가 좋습니다. 갓은 실험에서 신진대사와 DNA를 회복시키고 유전자 분자를 돕는 400가지 이상의 생화학 작용과 보조인자 역할을 해준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또한 갓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니아신과 시니그린이 비타민 종합영양제로서 음식을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작용을 해 몸에 활력과 힘을 낼 수가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와 치매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문 실험 내용이 발표가 되었고 또한 뇌졸중과 건망증을 예방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식품영양학회에서는 청갓과 적갓에서 추출한 성분에서 네 종류의 암세포주를 이용해 각각의 항암 활성을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결과 간암, 결장암, 난소암, 유방암 순으로 효과가 높게 나타났고 이 중 적갓 추출물이 청갓의 추출물보다 항암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갓에서 발견된 항암 성분은 글루코유시놀레이트와 시니그린 성분으로 알려지고 글루코베린도 암세포에 대해서 유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순천대와 여수대학교에서는 돌상갓을 조제를 해서 간암세포에 첨가를 하였는데 항산화 활성과 에이스 저해율이 잎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부산대학교에서 갓은 위장암세포와 대장암세포에 대해서 강력한 항증식 효과를 보인다고 실험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위의 내면점막에서 발생하는 위선암세포와 대장 용종에 대해서 암의 성장과 세포 생존율을 강하게 억제시켰습니다. 만약 배추김치에 갓과 그 밖에 몇 가지 부가재료를 넣으면 종양 형성이 39.3%로 감소함을 나타내어 항종양 활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실험 내용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갓김치는 화학적 예방 활성과 암세포 전임이 사멸 능력이 다른 식물에 비해 우수함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민간에서는 암 선고를 받은 사람이 갓만을 줄곧 이용해서 대장암과 유방암을 고치기도 했으며 산에 들어가 말기암을 치료한 사례자가 있기도 합니다. 또한 갓은 각종 암 환자들이 식이요법에 많이 적용하는 채소로 암을 이겨내고 극복한 사람들을 종종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암은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병으로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수시로 암 선고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암 선고를 받으면 사람들이 겁부터 먹고 이제 인생 끝났다고 절망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암은 고치기 힘든 희귀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암 그거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반드시 고칠 수 있다는 자기 신념과 믿음을 가져야만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서두르지 말고 자기 체질에 잘 맞는 음식과 약초를 잘 선택해서 치료 방법을 찾는 게 순서입니다. 암에 걸리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직 의사나 한약사, 약초꾼 등에게 생명을 내맡기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치료 방안을 협의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의사도 실수를 하는 직업이라 내 생명을 전적으로 맡겨서는 안 될 일입니다. 또한 약초는 암에 좋다고 무턱대고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효능과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신중히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체질과 맞는지도 잘 알아봐야 하고 면허릴시를 통한 사주 및 사상의학 등에 맞게 적절히 잘 고려해서 사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암은 1, 2개월 정도 더 시간을 가지고 방법을 찾는다고 해서 그동안에 갑자기 병이 크게 악화가 되어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더 가지면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은 후에 그때 치료를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한때 폐암 사기를 진단받았지만 3개월 만에 암세포가 사라진 사람도 있었고, 선악초와 단삼, 황기, 숙제황 등의 약초를 사용해서 6개월 만에 거대한 암덩어리를 사라지게 만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 자연인이나 각종 방송을 통해서도 암을 고친 사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암을 나을 수 있다는 신념을 꼭 가지셔야만 암을 완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유튜브 분석 자료를 확인하는데 대체적으로 암과 당뇨에 대한 약초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오늘은 암에 대해서 몇 자 적었으니 참고가 되시길 바라고 다른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갓은 임상실험에서 소화불량증 환자 42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는데 소화불량에 관련된 모든 증상들이 호전율이 매우 높았으며 유의성 있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오심과 숨쉬기 힘든 호흡곤란과 기능성 소화장애 환자의 3가지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갓은 뿌리를 포함해서 식용 및 약재로 활용할 수가 있고 잎은 주로 갓김치나 물김치 또는 여러 식재료에 첨가해서 쓰기도 합니다. 꽃과 씨앗은 잘게 직지어서 가루로 만들어 향신료로 쓰거나 산재 및 환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즙을 갈아서 복용하기도 하며 건조시킨 것을 따려서 그 물로 좌욕이나 각종 피부질환에 씻기도 합니다. 갓 국물김치는 암 환자들이 부담없이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채취해서 만들어 드시면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갓과 쪽파, 양파, 당근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김치통에 넣습니다. 또는 사과나 배, 귤 등의 몇 가지 과일을 첨가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생강과 마늘을 잘게 찌은 후에 고춧가루 2스푼에 물을 조금 넣고 잘게 갈면 됩니다. 그리고 물을 양푼에 담아서 소금을 적당히 넣은 다음에 골고루 저으면 되고 여기에 보리수 액기스를 한 컵 정도 넣고 사용하면 맛과 향을 더 가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김치통에 양념장을 부어주면 간단하게 국물김치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밥과 함께 먹어도 되지만 갓은 콜을 독소기 때문에 2주 정도 숙성시킨 후에 드시면 암이나 위장이 매우 안 좋은 환자들이 부담 없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갓은 별다른 독성이 없어 지금까지 큰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지만 야생에서 자란 갓은 열을 발산하는 기운이 강해서 소민에게는 잘 맞지만 반대로 소양이는 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눈병이 있고 종기와 치질, 평소 열이 성한 사람, 대변에서 피가 나오는 변혈 증상에는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환경오염이 심한 냇가나 강가 등에서 채취한 갓은 오히려 좋지가 않으니 꼭 청정지역에 수확한 갓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용띠와 범띠, 뱀띠, 말띠, 닭띠, 6,8월생의 진씨, 오미, 미시, 태생들은 사주학적으로 이 식물과 궁합이 잘 안 맞을 수도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